보니까 가장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서 그냥 본문에 그 구절을 따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괴롭히던 사울이었습니까? 근데 한마디로 복수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이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보복은 무엇인지 이걸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복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냥 옷자락만 메고 살려보내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이 환경이 얼마나 악한 환경인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잘 생각하고 적용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5개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악한 환경인가 하면, 첫째로 숨을 곳이 없었어요. 다윗이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 사해 서편 연안의 최고의 오아시스 성읍이에요. 거기는 이제 석회석 동굴로 돼 있어서 다윗이 숨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이렇게 그냥 감시망을 쫙 펼쳐놔서 사울의 감시망에 의해서 다윗은 일거수일투족이 완벽하게 포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유리상자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제 사실 잘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다들 어두운 세상이니까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사단은 어두운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환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넘어지나 이거를 그냥 안간힘을 쓰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그래가지고 숨을 곳이 없다가 숨쉴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이 숨쉴 수도 없는 한계 상황. 두 번째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의 600명의 5배가 되는 그냥 특공대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자고 이제 쳐들어 왔습니다. 악한 지도자 사울은요, 국민의 군대를 개인적인 야욕과 정치적인 목적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마찬가지. 얼마나 사울이 수없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회개하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도 수없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이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습관이 기도해도 계속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계속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와도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첩이라고나 할까? 응?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첩은 용서할 수가 없어. 예. 우리도 교회는 용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움을 받으면,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미워하는 미움을 받으면요, 미움받는 사람도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제 한계 상황에 고난이 왔어요. 그 이를 즈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 악으로 갚을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에게 진짜 악을 악으로 갚을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원수가 제 발로 걸어왔어요.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제 길가 양에 우리는요 거기가 이제 석회석 동굴이니까 아주 이렇게 그 거친 벼랑의 끝에 있는 곳으로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 동굴을 막아가지고 이제 만든 우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별 절벽 끝에 있는 거기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니까 여기는 아무도 못 찾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둥지를 틀고 그 동료들과 같이 거기 딱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도 아무도 못 찾겠지 해가지고 거기 뒤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뒤는 뭔지 아시죠? 앞뒤가 아니고 용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옷을 다 벗어놓고 이제 칼도 창도 다 벗어놓고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그야말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독 안에 든 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걸 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런 특공대를 데리고 왔지만은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구속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결정적일 때 쫙 슈팅을 하면 꼭 코끼리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벌써 사울을요 몇 번째 보죠? 지난 23장에서도 십광야 수풀에서 사울은 못 봤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동굴에서도 사울은 못 보지만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확함과 하나님의 정확하심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판단을 흐리게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뒤를 보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울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왕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가 기도가 무슨 효험이 있어? 예배 중독자 사울이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뭔지 모르겠어요. 예배 중독자인데 기도의 힘을 믿지 않아요. 사울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다울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요? 네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큰날이나이다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그러니까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와서 그 사울을 이때 죽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네 원수를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바로 그것이 이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맞다 그러고 이제 사울을 죽이러 갔어요. 근데 딱 사울을 죽이러 가서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금세는 실수를 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하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귀에 좋은 말. 모두가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 탓이로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원수 사울이 딱 앞에 있지만은 적어도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불법으로 하면은 앞으로 나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봐도 나중에 많이 남기를 바랍니다. 남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이제 옷을 벤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을 죽이는 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공동체를 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사울 한 사람만 그러면 이렇게 쫓겨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은 그 자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나도 왕을 삼았는데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왕이 되겠지. 내가 왜 피를 흘리고 정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내가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응? 살인을 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해서는 안 된 일,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해서는 안 된 일, 안 되는 일을 할 때 결정적인 실패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할 때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열심이란 얘기를 하잖아.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름 부은 자를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기름 부은 자는 목사님입니까? 대부분 어떻게 기름 부은 자에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목사님한테 쩔쩔매야 되는 뭐 그것도 맞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 손해가 오더라도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적용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교인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이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내 남편이 그냥 온 교인을 속을 새기고 내 부인이 온 교인을 속을 새기고 내 친정 시댁에 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깽판 노릇을 해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러면 이해가 좀 쉽습니까? 아주 어렵습니까? 기름 부은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최우선적인 명령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우선이고 곳곳에서 관계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영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까짓 거 뭐 그냥 아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은 사고는 살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윗이 못 되고 사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큐티 나눔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기는 엄마가 7살 때 돌아가시고 눈치만 보고 도둑질을 하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그냥 그 시절이 너무 부끄러운데 이제 정신분석 공부를 해보니까 그 도둑질을 하는 것이 엄마의 젖가슴처럼 포근하고 좋은 것을 그리워하며 훔치는 것이라고 배웠을 때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망을 봤을 저 자신의 영상을 되돌려보듯 훤히 보였습니다. 우리도 깨우고 말씀을 드리며 훔치지 않는 것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겉으로는 남의 것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걸리지 않을 만큼 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집집마다 많겠습니까? 소위 도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고로 선생님이에요. 근데 매일 적용을 하면서 학교에서 A4 용지 한 장 가져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어려웠고, 습관으로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재료비로 걸리지 않게 덤으로 내 것을 사지 않아야지 하는 적용을 수없이 들어준 우리 목장 식구들이 증인으로 있는데도 저는 아직도 이것만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저는 마른 땅을 건너고 있습니다. 내가 건너지 못하는 요단이 뭐가 있는가? 이거 지금 이제 적용하신 거예요. 공동체 힘으로 건너고 매주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이거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막 찔림이 오니까 오픈하셨어요. 예, 난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영적인 예민함으로 고민하면서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 교회 비품을 마음대로 쓴다거나 회식 비용을 마음대로 쓴다거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우리가 돈 내고 사 먹고 가르치고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커져가지고 이제 마구 이렇게 돈을 타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 교회의 돈을 피같이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 더 우리보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 당원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것이 커졌다고, 교회도 생겼다고, 그렇게 전기도 함부로 키시고 냉난방도 함부로 하시고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나도 속고 남도 속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서 갈렐루야. 너무 애껴대는 교회가 돼서 갈렐루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탓이오를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정말 숨을 곳이 없고 숨쉴 수도 없고 악을 갚을 기회가 왔는데 영적 예민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응? 나는 숨을 곳이 있었나 없었나? 숨쉴 수 없을 때가 있었나 없었나? 악을 갚을 기회는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뭐 엄마라든가 뭐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안 듣고 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그 이런 거는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 고민과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우리가 오픈을 했고 거기 또 적용이 있고 유턴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잘 생각하니까 영적 감수성이 정말 그 대단한 그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지금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왜 피를 흘리는가?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보복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 사울을 도로 보낸 것이에요. 진짜 이게 믿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잘 나눠보세요. 둘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제 그러면은 갚는 것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자신을 낮췄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길가 양의 우리에서 사울을 살려보낸 후에 다윗은 이제 사울이 떠났지 않아요? 그래서 좀 떠난 지 한참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딥다 뒤에다 대고 사울 뒤에다 대고 소리를 쳤어요. 꼬로 엎드려가지고 자기 결백을 호소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 이제 빨리 또 읽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도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이제 뭐라고 합니까? 꿇어 엎드렸죠. 내 주 왕이라 그랬어요. 8절에 10절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고 그랬어요. 11절에도 막 내 아버지요 막 이래.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막 아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과 충성을 드러내면서 저는 이때 다윗이 인생 최고로 기뻤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보다 더 기뻤을 것은 가장 무서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다윗은 바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래도 물맷돌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지만 사울과 싸우면서는 오직 아무것도 들고 나간 게 없어요. 믿음, 믿음만 가지고 지금 나갔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사울의 부하로서 또 그리고 결백을 호소했어요. 12절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사를 판단하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아니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왜 왕이신 사울왕이 쫓아댕기세요? 당신 왕이고 나는 벼룩인데 나는 간 곳이 없고 주인 대신 왕만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사실 내용이에요.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이 하나님만 높아져야 된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정말 제가 여자라면 남편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 가정에 기름을 부었는데. 할렐루야. 네. 다치신 분 없으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다윗이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외치니까 예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예, 놀래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는 보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니까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악인의 회개를 받아냈어요. 예,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감동했어요. 혈기 충만하던 사울이 은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사울 정말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냥 혈기 충만했다 은혜 충만했다 눈물 충만했다가 우리들 교회는 다윗이 많을까요? 사울이 많을까요? 여러분 좀 나눠보세요. 예. 자, 17절서부터 19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드디어 사울에게 멋진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사울이
이제 회개를 했잖아. 악인의 회개를 받아냈어. 이것이 다윗에게는 숨을 쉴 그 휴식이 되겠죠. 드디어 잠시간 휴지부가 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어렵게 쫓겨다니는 힘든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도피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은 떡도 주시고 칼도 주시고 또 그일라도 구원하게 하시고 자기의 지체가 400명이다 있는 데다가 600명으로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적인 아들과 친구인 요나단의 사랑과 애정과 격려도 받게 하시고 이게 성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응답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만 있었어요? 예, 손에다가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일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힘든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가 다시 또 쭉 살펴보면 기가 막힌 기쁨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쁨이 없다고 그래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격려와 쉼과 축복 아닙니까? 말씀 듣는 것 그거 자체만도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다윗도 잠시 인정을 받고 숨 고르기를 하게 하셨어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하면서 누가 막 기쁘고 영접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로 저를 격려하셨어요. 우리의 시험은 중학교 때 다르고 대학교 때 다릅니다. 다윗처럼 자기 수준에 맞는 시험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또벅또벅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20절 22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예,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제 사울을 보니까 17절에도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잖아.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 사울이 워낙 준수하고 사람이요 진짜 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사울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예,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러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걸 안대요. 알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윗이 왕이 될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나라 왕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니고 자기 나라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정말 너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수의 입으로 네가 이 나라 왕이다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니니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뒤에 가서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변하기 전에도 내주 그냥 내 아버지 그냥 꿇어 엎드려 절하고 가진 부하로서의 그걸 다 보여주고 이미 다윗은 사울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사울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주왕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그 애정으로 품고 나가니까 사울이 이 24장 본문에서 일시적으로 치료가 된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변하는 사울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힘든 사울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하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다윗에게 사과를 했어요. 26장에 보면은 또 다윗을 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울이 이렇게 회개하고 또 쫓고 그러니까 자기가 야 정말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선대했구나 울면서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딴청하고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변할 줄을 알고 그렇게 오픈을 하고 간증을 하는가? 응? 내가 술과 여자 끊었다고 해놓고 다음날 또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오픈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왜 저렇게까지 오픈을 하는가? 예. 그래가지고 저거 완전히 무용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그냥 여자 뭐 여자 술 얘기 아 그거를 하 그거 그렇게 여자 만나고 대내는데 안 만나려고 애쓴 사람 얘기는 왜 안 하냐? 그거 안 만나려고 술 안 먹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왜 간증 안 시키냐? 이러는 거예요. 그 다 짜고 치는 그 고스톱 아니냐? 그런 얘기를 또 나누면서 제가 읽었네요. 내가 그냥 어디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맞아요. 무용담으로 오픈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다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무용담으로 얘기해놓고는요. 부인한테 잘못했다는 사과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별거 하고 계세요. 방에서. 그리고 목장에는 또 꼬박꼬박 오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무용담이라도 한번 하면은 지금 제 입으로까지 설교가 나오니까 예 안 하는 거 한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용담이라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교양이 없이 그렇게 막 찌질한 걸 오픈하냐고. 여러분 다윗공동체가 굉장히 찌질해 보입니까? 그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다윗 공동체, 예, 우리가 룻 공동체, 저렇게 다 보면은요, 예,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굉장히 성경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고름을 짜내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닦지가 않고 나면 새살이 돋아요. 근데 고름이 생기고 짜내는 과정이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픈하는 것이 더러워 보일 수 있어요. 혈기와 음란의 고름을 짜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의 과정에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되었다고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달궈진 화덕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에레미야에 이 달궈진 화덕 같아서 제가 늘 노심초사합니다.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은 또 달궈진 화덕 같아가지고 어디 가서 뭘 또 번철로 지져먹고 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모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픈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사무엘 만나면 은혜 받아요. 다윗 만나면 은혜 받아요. 근데 뒤에 가면 또 딴소리예요. 죽인다고 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지만 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목장에 있습니다. 내 식구로 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하는 것이 관계와 질서예요. 근데 다들 모이기만 하면 그냥 목자에게 마을지기 그냥 초원지기 평원지기 품평해 하느라고 시간이 갑니다. 근데 이 관계와 질서가 깨지면 공동체가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다윗도 다윗 같은 사람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사울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울처럼 성품이 쉽사리 변하지 않고 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하고 목자는 혈기 내지 않고 사랑의 처방을 해야 되고 목원은 자기 지위가 어떻든지 과거가 어땠든지 이거 다 떠나서 이제 관계와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울 같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공동체가 끄떡없이 이제 다 넉넉히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시스템이 이 관계와 질서입니다. 잘난 사람, 잘난 남편, 잘난 상사에게만 순종한다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공간에 합당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목장에서도 고달픈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 소리 저 소리 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어떤 날은 막 좋다고 하다가 어떤 날은 막 죽인다고 하고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관계와 질서 속에서 내 색깔과 내 소리를 죽이고 때가 될 때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하심인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크게 다릅니다.
악한 사람도 회개할 때는 그 회개의 눈물은 거짓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진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 사울에게 결정적인 거 부족한 게 있는데 눈물의 회개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다윗 보고는 진짜라고 그랬는데 자기 죄에 대한 자백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고 죄인인가 이 구체적인 이 고백이 없는 데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도벽을 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두루뭉술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다윗을 핍박하지 않고 다윗을 왕위를 넘겨주겠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예, 매튜 헨리는 이 사울의 회개는 다윗의 무죄는 입증했지만은 사울의 참된 회개는 입증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상대방의 사과와 상관없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를 없애려는 거예요. 스톰이 오마샤는 진정한 치료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받을 때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해자의 반응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해자와 전혀 상관없이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를 원하는 상태에서 만나야지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상대방도 자기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렇게 만나면 또 만나면 가해자를 대적자로 만들게 되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톰이 오마샨의 어머니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이유로 옷장에 어렸을 때 가두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무조건 내가 그 어머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선은 가가지고 어머니 저의 10대는 끔찍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엄마를 미워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엄마가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넌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어 그리고 엄마도 멋진 엄마가 아니었어 이제 다 지난 일 아니겠니? 네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랐는지 보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가지고 이제 내가 엄마를 미워하고 존중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그런 건 기대도 안 했는데 네가 얼마나 끔찍한 딸이었는 줄 아냐?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이 망쳐졌는 줄 아냐? 막 끝도 없이 내뱉는 엄마 때문에 약간의 실망을 느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전혀 상대방의 반응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도 다윗이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울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목사고시를 보는데 필기시험을 보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육을 받고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인성검사를 먼저 했는데 심층 면접 대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3시간이나 기다려서 보니까 인성검사 결과가 너무 완벽해서 이거는 의식적으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답니다. 맞다고 면접관에게 자신은 대원교회에서 13년을 사역 중독자로 일을 했다고 리더십을 섬기면서 긴장의 연속이었고 의로운 척, 안 아픈 척, 괜찮은 척을 했다. 믿음이 아닌 성품으로 섬겼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것이 필기시험 볼 때까지 제 모습이었다. 그 외 우리들 교회 와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보았고 인정이 되었다. 공동체 훈련을 받으면서 처방받은 대로 지금 힘 빼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처방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합격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자, 공동체에 어떤 분이 꼭 사울 집안 같은 식구의 간증문을 제가 읽었어요.
정말 여기 간지 사울 식구에 온 집안 식구가 다 사울 식구, 사울 같은 식구에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싸우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불우한 부모 밑에서 자라셨고 애정 결핍증을 아버지는 여자로 풀고 어머니는 이상한 이제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암이 걸리고 자녀들이 잘못된다는 저주의 말을 듣고 군소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어디에 무슨 기도원 원장이 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이제 운수업을 하면서 돈이 생기니까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의부증, 아버지는 외도녀와 그 막 계속 뽕짝이 돼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끔찍끔찍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집을 도망치듯 떠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폭력적이었고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깊은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본 게 폭력이고 뭐 의심하고 그냥 뭐 이제 싸우고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깊은 우울증에서 이제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럴 때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들께 오게 되었는데 그냥 오자마자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남편의 수고가 해석이 되었고 이제 각종 예배를 다 나가면서 바위 같은 가치관을 조금씩 깨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제 2년쯤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기도원에 드나들던 어떤 여자 목사와 또 썸씽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서 이제 어머니가 또 얼마나 이제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집안 식구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딱 가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다 하고 음란하다 이것을 솔직하게 오픈만 하면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막 하니까 아빠가 그 자리에서 끊지 못하는 음란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셨고 그 주일 친정 부모님께서 우리들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안 나오고 계시지만 저희 힘든 부모님이 저를 옥토가 되고 말씀 잘 깨닫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알게 되어서 오시든 안 오시든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매를 맞고 자라서 저는 혈기가 많습니다. 남편은 무서운 아버지 밑에 눌려 살아서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습니다. 저는 혈기만 있어서 제가 무시하는 눈빛만 보여도 남편은 이제 못 견디고 저를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죄책감에 또 괴로워했고 울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사울 집안 아닙니까? 울며 회개하고 때리고 울며 회개하고 때리고 그래도 그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와서 달라진 것이 그때마다 제가 양육을 권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 예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혈기를 모르고 이 네 살 난 아이를 때려서 커피가 났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 스스로 정신과 약을 먹은 지 두 달이 되었고 저는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 남편과 자녀를 부지 중에 오살을 하고 영적 소경이었고 벙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이제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단, 이게 양육 숙제예요. 결단은 바위 같은 가치관을 깨기 위해서 양육 숙제를 게을리하지 않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겠습니다. 아이들 혼낼 때 때리지 않고 설명하면서 벌을 세우겠습니다. 양육 숙제할 때 내 죄를 깊이 생각하면서 써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기가 막힌 최고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교회도 안 나오고 큐티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집이 싸우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런 가정은 누가 살려주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난 간증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평생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숙제 잘하신 거예요. 예, 글도 너무 잘 쓰셨어요. 예, 너무 정말 이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용을 좀 해보세요. 자신을 비워 이 종의 형태로 내려간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쉬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 여러분의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인가 진정한 회개인가 나눠보세요. 사울 같은 집안이 많아요. 악을 선으로 갚게 된 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하심으로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사울은 일시적인 회개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너무 감사해서 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저절로 드는데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거가 저절로 이렇게 알기 때문이죠. 신앙 하나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일업 현주에 몸을 싣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울처럼 다윗을 미워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가다가 다 죽는데, 풍랑에 죽는데, 인디안에 의해서 죽는데, 그 사울처럼 왕이니까 낮아지지 않아서 한계상향에 부딪히지 않아서 저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미움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가난도 질병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건강 때문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나 질병 때문에는 너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너무 그냥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이게 더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다 감사한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감사. 무엇이든지 만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가장 감사의 제목이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복하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복은 사랑과 감사한 것이, 하나님과 같이 이 배에, 예수님의 배에 승선해서 가니까, 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가니까 보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을 믿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1년 동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왔고 아이가 속세기고 이랬을 때 너무너무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를 했죠. 편하고 등 따신데 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인생이 최고의 사랑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상황은 숨을 곳이 없었어요. 숨 쉴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의 어려움에 악을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갚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악은 선으로 갚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악인의 회개를 받아내고 숨쉬게 해주셨어요. 일시적인 회개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보복하십니다. 주님, 너무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식구로, 형제로, 동료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너무 힘이 들어서 숨을 곳도 없고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막 사치로 여겨지니 영적 예민함이 당연히 둥해져서 그냥 악을 악으로 갖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인생이 슬픕니다. 죄도 없이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처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지도 못하고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바위 같은 가치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학과 건강과 이거 감사하지만 더불어 질병과 아픔과 미움당함에 이 만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보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보복과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정말 새로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